이거 진짜 인상적인데 저거 세 줄 이거 한번 봤어요. 약간 N 감성. 이게 또 금이 같네요. 일단 레이서 본다. 이게 K7 지금 신형인가요? 네, 프리미어. 아, 배기량이 어떻게 돼요? 3000cc. 3000cc. 옆에 이거 진짜 인상적인데. 아, 이게 내가 매일매일 네. 스노클을 좋아하는데 옷을 사러 가면 사이즈가 없어요. 아, 사이즈가 네. 없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사이즈가 없어서. 네. 스티커만 붙여놓는 거예요. 자기 만족? 대리 만족. 대리 만족. 네, 자기 만족. 야, 만져봐도 되나요? 네, 만져보시면. 그 래핑지 같은 건가요? 네. 아 근데 되게 잘 붙이셨, 되게 잘 만드셨네요. 아, 이런 거 애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초등학교 앞에 지나가면 난리 나더라고요. 네. 전체적으로 튜닝 뭐뭐 했는지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튜닝은 일단 네. 크롬 있는 게 싫어서 네. 크롬 다 죽였고요. 네. 그리고 휠, 서스, 네. 배기. 그거 외에는 없어요. 휠, 서스는 어떤? 다운 스프링. 다운 스프링. 가성비 짜세죠. 아, 이것도 누가 공짜로 줘서. 아, 공짜 조사기인가요? 새거 준다 그래서 그냥 꽂은 겁니다. 아, 휠은 몇 인치예요? 엄청 커 보이네. 휠 20인치. 20인치요? 아, 늘쭉늘쭉 해가지고 또 휠이 엄청 커 보이네요. 앞쪽에 보면 지금 저거 세 줄. 네. 이거는 뭐 색칠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도색을 하는 거 뺐다 끼는 거예요? 이거 뺐다 끼는 거예요. 아, 이게 빠져요? 네. 양면 아. 테이프로 붙이는 거예요. 아, 양면 테이프 붙인 거예요? 네. 아, 이거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기아차들. 독일차 따라 하는 거죠. 엔진은 뭐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맵 같은 거? 고급류 엔진. 아, 뭐 고급류 맵을 하면 마력이 어느 정도 올랐어요? 가솔린이라서 네.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마력이. 아, 터보차 아니니까. 네. 그래도 딱 체감은 되나요? 아주 못 느끼겠어요.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가솔린을 또 선택한 이유가 있네요? 보통 막 디젤 많이 선택하거나 아, 그러잖아요. 가솔린. 아, 남자는 가솔린. 배기 소리 들어야지. 그래서 참 배기음이 나야 차죠. 여기도 스티커 다양하네요. 누가 주신 건가요? 이것도 받은 거죠. 아, 이것도 받은 거? 이건 랭트. 네. 이렇게 치면 나오나요? 네. 아. 그 뒤에는 스포일러 립이랑 여기 또 N 스티커가 이것도 누가 주신 건가요? 제가 붙였죠. 이거는 붙였어요. 약간 N 감성. 네. 감성 마력 상승. 그렇죠. 여기 원래 검은색이에요? 아니 크롬 다 죽인 거예요. 그죠? 네. 아, 사실 크롬 죽이니까 엄청 예쁘네. 다 크롬인데. 예, 네, 밑에도 다 블랙으로. 네. 장난 아니네. 이쪽에는 3.0이랑 이제 VIP 세단. 네. 차 깔끔하네요, 되게. 네. 네. 그냥 순정 틱하면서. 예. 네. 세미 튜닝? 네, 세미 튜닝이죠. 혹시 배기 튜닝 하셨잖아요. 네. 배기음 들을 수 있을까요? 배기음? 예. 뭐야? 배기 세팅이 어떻게 돼요? 풀직관에다 가변 배기. 와, 팝콘 맵까지 잡은 거 아니면 순정 팝콘이에요? 순정해서 쳐줬는데 네. 맵을 잡도 아, 팝콘 맵까지. 와, 역시 배기는 유기통부터네요. 소리만 들으면 사람들이 K7인지 모를 것 같아요. 소리가 과장 보태면 M4? 소리 이쁜데요. 아까 들어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그 아직 비닐 다 안 뜯으셨네요. 네. 사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거 이제 2년 됐을 거예요. 2년이요? 아, 근데 아직도 비닐 있는 거예요. 네. 아직 세차 감성 그런 건가요? 아, 이거 또 금이 같네요. 약간 레이서 본능 그런 건가요? 아니, 앞에서 불 날라가고. 아, 돌파. 이거는 그 정선 튜닝 VIP. 혹시 이것도 누군가 주신 건가요? 아니, 이거 조금 더 누가 샀나요? 앰비언트는 이제 약간 매립형으로 하신 건가요? 순정. 이 순정이에요? 예. 푸등만 하신 걸 그러면? 예. 아, 이게 순정이에요? 거기랑 그 옆에랑만 들어오는데. 아, 근데 순정이 되게 밝네. 약간 광 밝 뭐지? 발광 올리거나 그런 거 따로 안 하셨어요? 네네. 아, 와. 색다르네요 또.
거의 안 밟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배기가 장난 아니네요. 하폰이 몇 RPM에 잡혀 있는 거예요? 3000쯤? 2000이요? 2500. 아, 그 정도면 일상 중에서도 그냥 계속 퍼지겠네요. 네. 이제 딱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원래 그랜저랑 고민을 했는데 우회전이요? 네. 아, 딱 그랜저 있네요 저기. 그랜저는 그 신형이 앞에 그 그릴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아, 예. 무슨 카카오톡 이모티콘 같더라고. 아, 그 얼굴 그 깜찍한 그 표정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세단인데 좀 무거운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 아. 괜찮은? 아, 근데 아, 그러니까 튜닝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최상급이에요. 나는 순정을 타봤으니까. 아, 진짜 그 그랜저 같은 거 순정 타보면 엄청 부드러워 타거든요 원래. 그죠. 엄청 딱딱하잖아요. 예, 이제 막 젠컵 같은 거 타다가 이거 타보면. 아, 그런 거는. 네. 혹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튜닝은 안 하실 건가요? 일단 에어서스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에어서스 하실 거예요? 네. 아, 짜세 이제 제대로 들어가네요. 네. 랩핑은 하기로 했고. 아, 랩핑이랑 이제 에어서스. 네. 딱 거기까지만 하고 더 즐기시다가 이제 기변 하고 이제 차 팔아야 돼. 오, 차를 꾸미다 말았네. 사정이 있겠죠? 그렇죠. 네. 기변은 어떤 거 하실 거죠? 하고 싶은 차는 네. S63? 아, X63. 목표는 일단 X63이요. 네. 아, 그 정도인데 이제 끝판왕 아닌가요? 대형 세단에? 그죠, 그거 타면 30년 타야지. 아니면 요 차를 그냥 갖고 있고. 네. 세컨카로 370Z를 하나 사고 싶어요. 아, 370Z요? 아, 그럼 명차를 또 수동으로. 아, 수동이죠. 그죠. 와, 영상 여기까지.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조용히 가시죠. Copy and paste pretty faces all the time. Pictures so perfect we play through. Only cause you set up the angle. Web that you weave got us tangled. Caught in once before our eyes. Show